룰루랄라. 이제 웃기지 마세요. 에? 오늘 이후로요? 어, 그럼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뭘 보여주죠? 그것 때문에 월세 내고 있는데? 저 숨만 쉬어도 웃긴데. 나에게 만약에 웃기는 능력이 없다면 저는 돌 비석다. 아, 웃기지 마세요. 아. 왜 웃기고 싶으신가요? 그 희열을 느껴요. 극적인 역전골, 농구로 따지면 버저비터. 천하장사 이상의 어떤 짜릿함과 어떤 즐거움과 또 보람을 예, 느낍니다. 우리가 뭔가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되게 즐거워할 때 그 쾌감은 진짜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죠. 예. 예능 프로 MC를 본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고 저 사람들이 박장대소 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 그게 난 웃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개그맨이었죠. 맞벌이를 하시면서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항상 웃으시는 모습을 봤는데 11살 때부터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제 평생의 업이고 그동안의 꿈이었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아, 진짜 매일매일 유쾌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개그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재밌게 하고 싶건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모두가 공분한 일도 있었고 때는 모두가 슬퍼해야 될 일들도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이 웃음을 드리려고 해도 상대방은 지금 그런 웃을 만한 준비가 안 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거든요. 혼자만 즐거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좀 사회가 좀 저는 좀 밝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막 이런 시대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포기하잖아요. 그런 걸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잡아주셔서 우리는 코미디 한다고 해서 밥상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코미디를 하게 되면 밥상에 영향이 생겨요. 웃기는 거는 예,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사회. 사회가 건강해야 예능 쪽도 더 건강해진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하세요?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6월 13일 6월 13일 6월 13일 여러분의 투표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바뀝니다. 시간 없다고요? Oh no. 6월 8일 9일 전국 3,500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무 곳이나 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 투표하고 나를 빠로 와요. 이렇게 밝은 미래 투표하세요. 투표하십시오. Get it, get it, get it. 투표, get it. 여러분 투표하세요.